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대성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 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초반부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지혜의 시답게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지혜를 어리석은 자와 대비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4편에서는 그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모두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이나 중요한 기로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적이 여러 번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도 내가 스스로 후회하고 때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리고 얼마나 실수투성이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어리석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러기에 그의 행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에, 그러기에 삶이 부패해지며 그의 행실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닌 반대로 살아가며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닌 악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치고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무엇을 놓고 안타까워하며 아쉬워하고 발을 동동 거린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기뻐하며 그 뜻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에 제일 된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심사에 내 마음을 두고 있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마음을 안타까워하며 후회하고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혹여 건강과 웰빙과 부와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혹여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말씀의 빛으로 우리 어둠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5절, 6절, 7절에서 말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망 없이 그대로 살아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가와 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이 험난한 시대에 외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내가 혹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다시 한번 그분의 앞에 엎드려 회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원함을 채우기보다 나의 목적 대신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그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납시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자 삼아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주여 밝히 보여주신 그 죄악된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이들 힘 없이 이룰 수 없네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이 있소서 아버지의 뜻이 있소서 정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언급하신 하나님의 명으로 그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